우리는 지난 주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제자의 자세를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또 그 가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본문 가운데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본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자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가정 가운데 있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라는 마을에 지나가게 되셨는데 그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과 그 제자를 자기의 집에 모셨습니다. 이 마르다는 그의 오빠가 나사로죠. 그리고 그의 여동생이 마리아인데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이미 오래전에 많은 교제들을 나눴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굉장히 친한 친구였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귀한 자매들이었죠. 그래서 마르다는 그 동네를 지나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알아볼 수 있다면 또 우리가 만나는 가운데 예수님인 것을 깨달아서 그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시겠는가? 먼저 집을 좀 청소를 해야 되겠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집으로 모셨어요. 또 반대로 또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에 신방을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일곱 개의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런 말씀을 라오디아 교회에 보냅니다. 그 편지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믿음이 미지근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내가 뱉어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교인들의 신앙이 믿음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가 그것을 뱉어내겠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린 성화가 있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종종 새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초청하는 말씀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초청할 때 그때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여는 구절로 사용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의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미지근해서 미지근한 신앙이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내 뱉을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을 가진 기존의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의 그 미지근한 신앙에 내가 문을 두드린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는 나로 더불어 살고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그 새로운 신자들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여 믿음이 뜨겁지 아니하여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의 집에 초청할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 집에 신망을 온다고 우리는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을까?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350일 묵상하는 묵상집 행복한 아침이라는 그런 묵상집이 있습니다. 365일 동안 묵상하는데 거기 그 1월 1일 제일 첫날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언제나 태양이 다시 떠오르듯이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이것은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옳은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 틀릴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잠시 길을 잃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만 따라가면 가장 안전한 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시작할 때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하고 옳은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음을 우리 하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아니, 모실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가정 가운데, 내가 너의 직장 가운데, 내가 너의 생활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두드린다고 말씀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실 수 있을까? 예전에 뭐 저도 좀 그렇지만 예전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집이 굉장히 깨끗하고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저기 권사님 그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아 저쪽으로 가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는데 집이 크고 이제 방이 많아서 이제 가르쳐 준 데를 이제 문을 열었는데 이게 화장실이 아니고 이제 다른 건데 뭐가 막 잔뜩 쌓여. 왜 거기를 여세요? 여기. 근데 뭐 저도 청소할 때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끝나는데, 제가 잠깐 눈이 깜깜해졌어요. 뭐 그러면서 그냥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그분께서, 보고 싶은데 아 예수님 여기는 안 돼요. 아, 여기는 보시면 안 돼요. 이러는 그런 공간은 없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일부분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나머지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고민하고 막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은 없는가?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을 초청할 수 없을 만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는 없는가? 오늘 마르다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엇에 바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바쁜가? 우리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12명, 적어도 한 13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집에 초청했으니 뭐 얼마나 바쁘겠어요.
뭐 예약하고 온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방에서도 뭐 접대하는 여러 가지 일로 막 정신이 없었겠죠. 근데 이 마르다에게는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어요. 본인이 막 준비하고 막 힘든데, 이 동생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딨나 보니까 아주 그냥 예수님 발 앞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을 맞추면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르다가 이제 어쩌면 이제 마리아에게 막 계속 이게 신호를 뭐 이렇게 줬겠죠. 그래도 뭐 전혀 안 쳐다보고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근데 이 그 행간의 의미를 보면 이게 이제 뭐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맡겨서 왜 신경을 안 쓰나요? 저 동생은 왜 저러나요?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아주 뭐 예수님께 아주 친절하게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문맥과 이 행간의 의미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그냥 저 동생을 가만 놔두시는가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이제 막 그 눈빛과 뭐 그 이 말투, 이 우리말 성경 뒤에도 이게 느낌표까지 마지막에 찍은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주 이렇게 한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셔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대접하고 싶은 너무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접대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을 환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손이 부족하고 또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뭐 음식을 준비하라고 정신이 없는 마르다는 나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아주 훌륭하다,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공부하는 이거는 아주 좋고 이 먹는 거 준비하고 청소하고 이 뭐 세팅하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아주 안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준비하라고 분주한 마르다를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꾸짖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봉사를 하건 섬김을 하건 말씀을 듣건 기도를 하건 예배를 드리건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중요한 자세가 있는가, 진짜 중요한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건데 이걸 이제 요한복음과 같이 이렇게 보면 적어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이 같이 예수님을 세 번을 만납니다. 세 번을 만나는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마르다는 이제 주방에서 막 바쁘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도 이상하게 마르다는 이 음식 여기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일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일 일이 있었는데 그 잔치 벌이고 이제 마르다는 계속 음식을 계속 나르고 뭐 나사로는 이제 남자들이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어요. 마르다 예수님 드실 음식 계속 나르는데 마리아 짠 등장하는데 값비싼 향유 들은 옷값을 착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 예수님 발을 씻기는, 마르다가 보면 영 마음에 안 드는 누군 이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하나? 예수님 드셔야지, 식사를 해야지 지금 이게. 근데 마리아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 이렇게 향유나 아니면 발 밑에서 예수님 눈을 마주치면서 달라요. 다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뭐 봉사하는 거나 섬김은 안 좋게 보시고 뭐 이렇게 향유를 붓고 뭐 예배와 기도와 말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 불편한 마음을 합니다. 근데 마르다의 마음이 왜 불편했는가? 왜 불편했는가? 너무 분주한 게, 너무 정신이 없는 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안 도와준 것이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힘들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우리 그런 경우들 있죠. 그 돌잔치에 가면 뭐 먹을 게 많고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그 돌잔치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예, 이 생명이 그 1년이 지나서 첫 생일을 맞이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돌잔치에 밥 못 먹고 가장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공. 엄마 아빠가 이 손님 대접하고 막 사람들 하느라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다른 일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다른 거에 분주하고 바쁜 거, 그거 보죠. 대개 신혼부부들이,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직장도 다니고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정작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 손에 맡겨서 그 아기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갖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에 바쁜가? 무엇에 바쁜가? 정작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에 집에 왔는데, 예수님을 정작 모셔놓고는 예수님과 교제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대화할 기회도 갖지 못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다면 왜 예수님을 모신 걸까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 이름을 두 번 불러주세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알아요. 잘 대접하기 원하는 그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의 정성을 다 아세요. 그래서 마르다를 향해서 부드럽게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그의 이름을 두 번 불러줍니다. 그러나 주님 얘기하시죠.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정신이 없구나, 분주하구나 그랬어요. 마르다가 하는 그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가 진짜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염려함으로, 무엇을 대접하느라고 염려와 근심으로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면 정신이 없구나, 분주하구나, 너무 분주해서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만약 그렇진 않겠지만, 만약 마리아가 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말이죠, 아, 예수님, 언니는 저렇게 주방님만 신경 써요, 먹는 것만 신경 써요, 그러지 말고 좀 여기 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했다면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뭐 제 생각이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희 언니는 중요한 것을 하고 있다, 필요한 걸 하고 있다, 너도 좀 가서 도와줘라.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 보면은 명절에 일하는 사람 항해 일만 하고 뭐 얄밉게 그냥 왔다 먹으면 딱 이렇게 또 막 마르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분주함과 염려함으로 접대 바쁜 것, 예수님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붙잡았죠. 그것을 선택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집안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 가까이 앉아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 문화에서는, 풍습에서는 이 여자들은 그 이 납비 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못 들었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이렇게 듣고 여인들은 그
저 멀리서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굉장히 예외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가까이 있는 거고, 또 예수님도 이런 마리아를 배려하셔서 그를 내쫓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기 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그것이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죠.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신과 봉사가 소중한데 그 헌신과 봉사가 예수님이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알려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린기, 말씀에 대한 뜨거운 감격, 말씀에 대한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봉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봉사, 그런 마음의 섬김이어야죠. 또 반대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정작 내가 해야 될,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받은 은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봉사와 섬김이 없다면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것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꼭 필요한 한 가지,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정작 우리가 이 중요한 이것을 놓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 또 내가 그 받은 그 예배, 말씀, 그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영적인 충만한 그 은혜를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죠. 차를 이렇게 세우고 그냥 가요.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장소에. 저기, 성도님, 거기다 세우면 안 됩니다. 그 티켓 띄어요. 쳐다보면서, 띄라고 그러세요? 그거 그냥 가면. 예, 이제 속에서 울화통이 터지는 건데, 지금 나를 뭐를 알고, 그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전에 저 모습이 다 내 모습이었는데 이런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위해서 아유 쫓아가서 아유 그 티켓이 뛸 만큼 돈이 많지만 그래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이 우리 마침 전도할 때 부모님들 마침 전도할 때 지난주 얼마나 많은 이 테이블을 다 이 의자를 다 치우고 다시 얼마나 힘드니까 그걸 막 하는데 저기 집사님 여기 와서 이것도 좀 하세요. 아니 내가 무슨 동네부인가 지금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나를 써주시는구나. 내가 이 힘도 없는 나를 그래도 내가 힘 있어 보이나 보지 그러면서 써주시는 거야. 이게 은혜구나. 나 그런 이러면은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총을 받았어요. 그 큰 은총을 받고서 그리고 이 받은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가? 내가 저 일을 내가 해야지. 내가 이 받은 이 이미 받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은혜와 감격이 우리 삶 속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한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 심장이 탈 것만 같은 그러한 뜨거운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내가 봉사로 섬기는 것,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와 말씀이 어떤 모습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씻고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내 생명 탈 때까지 전해야 된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인데 그 찬송이 너무 좋았어요. 그 가사가 나중에 주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날 너무 기쁨,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진 날 너무 기뻐서 내가 이것을 전하고 증거하리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그런 섬김입니까?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감격과 그 은혜와 열정과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 좋은 날 내쳐놓고 이 좋은 날 내쳐놓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님을 늘 섬기는 기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꼭 필요한 한 가지 주님을 놓치고 다른 곳에 분주하고 바빠서 정작 중요한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